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UV 페인팅 기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똑같은 방식을 프로젝션으로 사용해 보고요. 한번은 UV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UV로 사용하는 거하고 프로젝션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프로젝션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봤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입간판이 하나 이게 뭐 전시장을 알리는 그런 표, 그 팜플렛 같은 건데요. 이게 여기 걸려 있잖아요. 얘를 프로젝션으로 변경하는 거하고 UV 페인팅으로 변경하는 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점에 트래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지점에 트래커 포인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포인트 투 3D로 저기 지점에 트래커 포인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자, 카메라 있고요. 이미지, 카메라 그래서 약간만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카메라 맞나? 자, 맞죠? 자, 카메라 이미지, 그래서 포인트 투 3D로, 자, 포인트 A, 여기쯤 할까요? 포인트 A. 자, 그리고 여기 적당히 가운데 프레임, 포인트 B. 자, 그리고 라스트 프레임, 포인트 C. 해서 여기 지점을 일단은 추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칼리큐레이트. 자, 일단 추적이 되면은 이 추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3D 엑시스 포인트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제네레이트 엑시스. 이거 포인트 2D 3번이니까 엑시스가 여기 만들어졌나? 포인트 2D D3번 맞죠? 자, 그래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가지고 내려오고요. 자, 여기 기반으로 카피 애니메이션, 카피 밸류. 저 어차피 애니메이션 키가 없으니까. 자, 카드 해서 자, 카드를 요렇게 페이스트 해서 붙여 넣습니다. 카드 이렇게 붙여 놓고요. 자, 카메라 기반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이 상태로, 자, 얘가 그 표지판이 있던 공간이 맞죠?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체커보드 매핑 하고, 자, 스캔라인 렌더, 그리고 카메라. 자, 그래서 뭐지? A 오버 B로 한번 이렇게 매치 무빙이 되는지 먼저 테스트 하고요. 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어허 자아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믹스 요렇게 하면은 여기 지점으로 자 제대로 되고 있고요. Y축으로 사이즈 키우고요. 자 약간 내려주고요. 프로젝션 하려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지점 맞춰준 다음에 X축으로 필요 없는 사이즈 좀 줄여주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약간 넉넉하게 자 그리고 뭐 로우 컬럼 자 많은 프레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매치 무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로젝션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저희가 사용을 했다면요. 일단은 프로젝션 카메라 프레임이 필요하겠죠. 프로젝션 카메라 프레임이 필요하고요. 자, 프로젝션 카메라가 필요하고, 자, 프로젝트 3D 노드가 필요하죠. 프로젝트 3D 노드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자, 프로젝션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적당한 프레임 하나 잡으시면 돼요. 레퍼런스 프레임 잡으면 되는데, 여기는 뭐, 거의 다가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써도, 어떤 프레임이 또 거의 프레임 비슷비슷해서, 레퍼런스 프레임을 특별히 뭐, 잡을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 어떤 프레임을 잡아볼까요? 그냥 뭐, 65프레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홀드, 65. 프레임 잡아주고요. 프레임 홀드 65프레임을 잡는다면은 이 카메라도 65프레임이 레퍼런스 프레임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공간을 저희가 프로젝션 할 거기 때문에 자, 필요한 프로젝션 영역만 로터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스코핑 자, 뭐 불필요한 영역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왜 약간 휘어졌죠? 자, 요렇게 프리 멀티플라이드 RGB 자, 제대로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약간 바꿔볼까요? 로또 페인트. 자, 65프레임 기반으로 로또 페인팅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여기 글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N 자, 누르면 브러쉬고요. 컨트롤 알트 키로 자, 색을 아이고야, 스포이드 찍어야 되죠? 자, 이쪽 색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저희가 러프하게 자, 여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지우다 보면요, 여기는 그레인이 없어서요 좀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그냥 지운다는 개념으로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서 프로젝션으로 일단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뭐 필요하면 여기 이미지를 글을 여기에 더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지웠습니다. 자, 싱글 프레임이긴 한데 프레임 홀드가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 전체 프레임으로 이렇게 정지하겠죠. 그리고 자, 로토스코핑 한 거고요. 프로젝션 합니다. 자, 프로젝션 했고요. 카드에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이 카드에 프로젝션이 돼야 되는데. 아하,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얘가, 자, 얘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엑시스도 같이 가져와야 되죠. 자, 저희가 PF 트랙에서 로테이션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 공간이 이렇게 프로젝션이 됩니다. 자, 공간이 프로젝션이 되고요. 그게 자, 이렇게 머지가 되는 거죠. 믹스값 올리면은 자, 이렇게 저 글자가 이런 식으로 자, 믹스가 안 된 거, 믹스된 거.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매치 무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젝션 방식이에요. 프로젝션 방식. 그리고 이 방식 외에 UV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요, 만약에 저희가 트랜스폼 지오로 아니면은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약간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의해서 프로젝션이 되기 때문에 얘가 위치가 이렇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위치를 옮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메라의 위치까지도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얘하고 얘를. 그래서 엑시스 노드를 통해서 자, 만약에 얘를 수정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옮겨지죠, 프로젝션 된 것도. 근데 요 방법 말고 만약에 저희가 UV 프로젝션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옮길 수 얘를 바로 트랜스폼 주요를 통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카드가 있고요. UV 프로젝터. 자, 그리고 얘는 노드가 요런 식으로 붙어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붙고요. 여기 안에 자, UV 프로젝터가 네. 아, 여기 알파가 여기도 붙어 있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셔플로 알파를 먼저 제거해서 올게요. 잠시만요. 카메라. 아, 알파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냥 리플레이스 해서 알파 없애버리고요. 자, 근데 리플레이스 해버리니까 얘네가 전체가 다 변해버리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노토 리플레이스에서 알파 없애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UV 프로젝트, 자, 해서 가면 아까 전 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미, 자, UV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버리면요, 이렇게 옮겼다 내렸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V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요, 자, 요런 식으로, 자, 3D 노드이기 때문에 3D 카드 밑에 이렇게 붙어야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이 UV 프로젝터를 사용한 거고요. UV 프로젝트.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만약에, 자, 아까 전처럼,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UV 프로젝터하고 얘네들 좀 분리를 시킬게요, 제가. 자, 그래서 스위치 노드를 써서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3D. 아, 스위치 노드가 여기서도 이렇게 걸려야 되고, 저기서도 걸려야 되고, 좀 복잡하게 걸리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클론 브러쉬로 와서 자, 0번, 1번 할 때는 여기서도 1번이 연결돼야겠죠.
1번이 연결돼서 와야 되고, 자, 0번으로 돌 때는, 아, 이거 스위치를 쓰면 되게 복잡하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두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UV 프로젝션 방법. 그리고 똑같은 카드를 써서 프로젝트 3D 쓰는 방법이 프로젝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자, 여기서 스위치 써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카메라를 요렇게 가운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요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3D를 사용한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은 상태에서 얘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UV 페인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편하고 저게 편하고 그렇게 편한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V 페인팅 하는 방법도요. 일단은, 자, 여기서, 자, 믹스를 제로해서 합성을 안 했다고 가정을 다시 할게요. 페인팅 하는 방법도 여기는 똑같이 얘네들을 일단 똑같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단노드 하나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페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여기 공간을. 요렇게 가져옵니다. 65프레임을 페인팅 하는 거예요. 65프레임 가져오고, 어디? 그 가운데 얘 공간이죠? 65프레임, 그리고 로터스코핑해서 얘만 뜯어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카드를, 자, 카드에 프로젝션에서 넣습니다. 프로젝션에서 넣어야죠. 이렇게 프로젝션에서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요. 자, 3D 공간에서 보시면요. 3D 공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자, 이 공간 안에 얘가 있죠. 근데 UV, 자, 다시 할게요. 자, UV로 이렇게 얘를 출력을 할 때는요. 이 카드가 네모난 카드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모난 카드. 왜 그러냐면 UV 자체가 네모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모나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네모난 카드로 체커보드 자, 얘네들을 자, 정확하게 공간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스캔라인 렌더. 그리고 자.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붙여서 일단 테스트 잠깐 해 볼게요. 자, 뭐지? 나중에 UV 자체를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네모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요. 정확하게 위아래를 다, 어차피 여기만 할 거긴 하지만 여기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페인팅을 다시 바꾼다고 생각하고 얘가 전체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만 네모난 상태에서 키울게요. 1.1, 1.2. 자, 네모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매핑이 되죠? 왜냐면 UV가 이렇게 네모난 상태에서 그려져야 텍스처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는. 만들고, 카메라는 굳이 연결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결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자, 3D 공간을 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가 U, 세로가 V. 그래서 이 형태 그대로 3D에서 보이는 UV 형태 그대로 X, U, Y, V 형태 그대로 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상도는 자, 컨스탠트 스퀘어 2K 상태로 출력을 할게요, 제가. 스퀘어 2K.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아, UV. 네. UV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UV 자체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페인팅을 하시는 거예요. 페인팅. 자, 올 프레임. 싱글 프레임, 올 프레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미지라고 하면요. 요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페인팅을 했다고 치고, 페인팅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클론 브러쉬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카피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자, 그리고 지우개로. 자, 불필요한 영역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올 프레임. 자, 문제가 있어도 약간, 자, 페인팅 하다가 좀 지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페인팅 했죠? 자, 여기까지 페인팅이, 여기까지밖에 페인팅이 안 됐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자, 요렇게, 자, 페인팅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올프레임으로 라이프타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올프레임. 자, 그러면은 전체 프레임에 이렇게 UV가 이렇게 텍스처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UV를 얘하고 똑같은 걸로 이제 다시 이렇게 텍스처링해서 입히면요. 얘가 여기서는 요랬던 UV가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변합니다. 요랬던 것이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요 UV가 자, 스캔라인 렌더링. 아이고, 스캔라인 렌더링. 자. 스캔라인 렌더를 거쳐서요. 자, 카메라 렌더를 거치면은 자, 3D 공간에서 얘가 요런 식으로 UV가 된 게 보이고요. 자, 머지 A 오버 B 하시면은 이 푯말 자체가 이제 리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리플레이스 된 게 보이시죠? 리플레이스가 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저희가 프로젝트 3D를 통해서 프로젝션 하는 방법만 공부를 했는데요. UV 프로젝터를 통해서도 같은 방법을 구현할 수 있고요. 오히려 UV 프로젝터는 이거보다 더 확장적인 기능을 구현하실 수도 있어요. 구현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UV 자체 페인팅해서 사용해도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UV 페인팅이라는 게좀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나중에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UV를 핀 상태에서 마야하고 서로 호환도 시킬 수 있고요. 여기 자체 UV에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글자를 여기 안에서 바로 구현하실 수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3D의 텍스처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바로바로 여기서 텍스처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의 개념을 더하시면요. 걔네들이 점점 더 발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어느 정도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자, 렌즈디퓨전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자, 마지막 이미지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 컨트롤 V 눌러서 렌즈디퓨전을 언디스토스에서 원본 상태로 돌려주셔야 되죠? 합성이 끝난 상태에서. 자, 요렇게 돌려서, 자, 작업을 하면은, 자, 원본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업이 끝난 상태고요. 자, 원본. 자, 이게 비포 애프터 요런 식으로. 자, 이미지들이 있죠? 비포 애프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바꾼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자, 이렇게 매치 무빙이 되고요. 매치 무빙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하고 응용하는 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모델 빌더를 비롯한 누크의 3D 확장 개념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